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오늘 밤에 있었던 중국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3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완승을 거두었고, 오늘 경기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2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맨 오브 더 매치를 받는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한 것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오늘 밤에 있었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중국 대표팀을 상대했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이라는 상대가 사실 실력보다도 거친 플레이를 펼치는 팀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상대이기도 하고, 원정 경기라는 점까지 우리 대표팀의 막 그렇게 엄청난 안정적인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안정적으로 중국 대표팀을 요리하면서 완벽하게 지배하는 경기를 펼쳤고, 오늘 경기에서 유효 슈팅 숫자 8대0이라는 숫자만 봐도 그야말로 압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들을 기록하면서 최종 스코어 3대0이라는 다득점과 무실점을 동시에 해내는 완벽한 스코어로 중국과의 이번 경기 승리를 안정적으로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오늘 우리 대표팀이 터트린 3골에 모두 직접적인 관여를 하면서 팀 승리를 캐리해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11분 황희찬 선수가 얻어낸 PK를 안정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선제골을 터뜨렸고, 45분 이강인 선수가 시도한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의 키를 뛰어넘는 감각적인 헤더로 마무리를 지었고, 85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를 이어받은 정승현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2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면서 이번 경기 승리를 캐리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슈팅 5회, 유효 슈팅 4회, 찬스 메이킹도 4회, 볼 경합 5회 중 4회 승리 등 슈팅 정확성도 80%, 경합 승률도 80%, 그리고 다수의 찬스 메이킹까지 그야말로 직접 골문을 노리는 능력이나 동료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는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경기였는데, 당연히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함께 상당한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윌겐, 너가 아직 커먼뉴스 퍼스트라면 당장 손흥민을 경기장에서 내보내라. 손흥민의 미친 헤더. 손흥민의 역시 환상적인 헤더다. 이제 쉴 시간이야. 그는 한 경기에서 페널티킥 골과 헤더골을 넣었다. 이게 마이 캡틴이야. 누가 소니 보고 헤더를 못하는 선수라고 한 거냐. 헤더라고. 소니의 새로운 스킬. 그래서 그는 페널티킥도 찰 수 있고 헤더도 할 수 있네. 오케이. 내가 본 소니의 첫 번째 헤더골이야. 우리는 우리의 페널티 테이커를 찾았어. 그럼 소니가 우리의 페널티 테이커인가? 소니의 2골과 1어시스트. 이제 그가 일요일에 스퍼스의 일원으로 경기에 나서길 바래보자. 그는 라멜라에게 라보나킥을 배웠고 마침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4만 명의 관중이 있었고 소니는 불타고 있었다. PK 득점, 헤더골, 어시스트. 정말 멋진 퍼포먼스였어. 라보나킥까지. 80분이 지났고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소니는 경기장에 여전히 남아있다. 또 다른 90분 풀타임이 다가온다. 우리에게는 똥같은 일이지만 소니는 마치 신과도 같아서 항상 팬들을 위해 최대한 많은 플레이를 하겠다고 말했어. 그가 스퍼스에서도 그러는 것처럼 같은 경기에서 페널티킥과 헤딩골을 넣은 소니 골? 정말 그에게 가장 드문 골 같다. 소니가 헤딩슛을 넣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이 게임은 우리가 소니에게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만들었어. 소니의 헤더골. 나는 마침내 이것을 볼 수 있었다. 등등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2골 1도움 맹활약을 기뻐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확실히 헤더골이나 PK골을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주 보여주지는 못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 패턴에 대해 상당히 놀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 만 3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능력들이 발견이 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새삼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데요. 솔직히 오늘은 해도 되잖아 이거. 현재 토트넘 핫스퍼는 해리케인 선수의 이적으로 페널티킥 전담 키커가 사라진 상태인데, 대표팀에서 높은 PK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전담 키커로 지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동안 PK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고도 많은 득점을 쌓아왔던 손흥민 선수가 PK까지 처리하게 된다면 토트넘 핫스퍼에서 정말로 몇 골을 넣을지 가늠이 되지 않고,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그야말로 최고의 피니셔이자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